김태우 씨는 언제라면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돌아가기 싫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자꾸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시라고 하셔가지고 돌아가는 과정. 방한기 씨는 어떻습니까? 언제로 다시 한번? 저는 18살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이야. 그때 9시간 정도 하루에 소리 지르면서 연습했거든요. 근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가면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소리 지르고 어머머머 더 좋은 음악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김용희 씨는? 타임머신을 탄다면 네네.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자꾸 이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오빠한테 고백했던 그 첫 번째 고백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 예전에는 고백하기 전에는 오빠가 스킨십 같은 거, 헤드락 같은 거 막 편하게 걸어주고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오빠 팔이 제 목에 닿았으니까 스킨십 막 이렇게 장난도 쳐주고 했는데 고백을 한 후에 굉장히 소먹소먹해져가지고 다시 그때로 네, 그러면 첫 번째 고백을 했던 그때로 돌아가면 고백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천천히 좀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네. 이렇게 버라이어티를 할 줄 알았더라면 네. 책 좀 많이 읽을 거예요. 그래! 늦지 않아! 늦지 않았나? 저도 사실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좋겠어요. 왜요? 초등학교 다시 돌아가면 세계 위인전 같은 거 다시 읽고 공감합니다. 영어도 좀 다시 공부하고 해서 그냥 웃기는 게 책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경규 씨를 보니까 네네. 책을 안 읽어도 되겠구나. 안 읽었으면 고래하고 계시니까. 네. 아, 저는 요걸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아 그래요? 저는 한 7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7년 전? 네. 나 만나기 전인데? 네. 7년 전이 왜 7년 전이냐면 장인어른이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좀 당당하게 장인어른 앞에 무릎 꿇고 한번 승낙을 받아봤어요. 얼굴 빼고 다 멋있어. 감동적이다.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네. 또 제일 슬프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내 남편을 부른다는 게 좀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아, 잘 생각해보니까. 또 감동. 괜히 찬물을 끼얹었어.